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경로 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노인 복지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구청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일승 할아버지. 하루 3시간씩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양 할아버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한 달 30만 원 남짓한 유일한 수입이 사라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 지금 저 요양병원에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딱 계획적으로 하다가 안 나오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한정 갈 것 같아.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만 2만 4천 명. 광주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근무 시간을 늘려 못 받은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경로식당의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건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직접 해서 배달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즉석밥이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죽겠지 마음은 지금 고생 진짜 많아요. 복지관 직원들이나 모두 날마다 그 도시락에서 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은 3,700여 명. 이 가운데 차상위 계층 등 2,400여 명에게만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이제 2, 3일분을 갖다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셔서 아직은 중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국면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노인 복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 노인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